GS칼텍스가 지역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울마루 2차 장도 개발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설계됐던 개발 계획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장도 고유의 자원과 환경을 살려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개발 개념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GS칼텍스가 여수 망마산과 장도 일대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문화예술공원 조성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대형 공연장과 전시실 등을 갖춘 에울마루가 들어섰지만 나머지 장도 개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최근 이 같은 장도 개발이 기본 골격을 갖추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장도에 다목적 상설 전시장을 만들고 작가들의 특성을 고려한 아틀리에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다도의 정원이 들어섭니다. 에울마루와 장도를 잇는 석축은 안전시설을 보강한 새로운 교량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폐로의 친환경 건축 컨셉을 유지하면서 장도를 예술의 섬으로 소통을 넘어서 치유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장도 개발 계획은 지역 기업이 약속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에울마루 조성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도를 예술의 섬으로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힐링 공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진정성과 지속성과 공익성을 기준을 가지고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울마루 2차 조성 사업인 장도 개발에 들어갈 사업비는 줄잡아 120억 원. 에울마루와 더불어 지역의 성공적인 사회 환원 사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